곱지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는 이렇게 직각이니까 예? 중심 반지름 가면 되겠네. XX RR 앞에 X RR 25 더하기 49 루트 쉬어봐. 저 루트 몰라요. 이게 옛날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. 루트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. 응? 루트가 2학년 1학년 거에 나오나요? 4학년 거에 나왔는데 옛날에 나왔었지. 피타고라스가 3학년에서 2학년으로 내려온 거니까. 알았어? 그걸 안 풀고 어떻게 푸느냐? 이렇게 하면 되겠지. 이게 2.5고 이게 3.5잖아. R 제곱은 2.5의 제곱, 3.5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여기 2.5잖아. 5니까. 반이니까 3.5잖아. 3.5의 제곱을 해. 이게 나오잖아. 갑자기 뭔가 팍팍팍 바뀌었는데 지금. 어디가 이해가 안 돼? 여기 이거 제곱은 이게 수직이니까. 아, 제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. 그러니까 R 제곱이잖아. 파이 R 제곱이. 파이 네. 그러니까 18.5가 2분의 3이치잖아. 답이 네. 없으니까 고쳐야지. 예? 답이 없으니까 고쳐야지. 18.5가 없잖아. 그럼 2분의 3이치로 고쳐야지. 네. 파이 붙여 안 붙여? 붙여요. 이해 됐어 안 됐어? 된거 같아요.